3년 전 할머니 살아계실 때 빼고는 한 번도 같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은 적이 없다.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다. 하지만 이렇게 밥 먹은 적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그토록 증오스러웠던 부모님도 내심 반가웠다. 예은, 대학 발표 언제야? 내일일걸요? 그래, 합격해라. 네. 버튼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.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. 버튼이 뭔가 사람 심리를 건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다. 김예은, 뭐 받고 싶어? 뭔 소리야? 20살 선물! 뭐 받고 싶냐고? 됐어, 필요 없어. 돈 보냈다. 알아서 사. 어? 고마워. 잘 쓸게. 진짜 왜 이래 다들. 성인까지 고작 한 달 남았는데 이거 버튼이 뭐라고 갑자기 바뀌는 건데. 왜 저리 진짜. 예은! 빨리 일어나! 공원 좀 가자! 난 공원이야, 아침부터. 맨날 늦게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좀 걷자고, 응? 그리고 너, 옛날에 고양이 키우고 싶다며? 뭐? 고양이 키울 거야? 아빠가 고양이 털 날린다고 싫어해서 키우지는 못하고. 그, 엄마 친구네 고양이나 보러 가자. 아... 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됐어, 안 가도 돼. 뭐야? 웬 고양이가 우리 집에? 아빠한텐 비밀이야. 엄마 친구가 2시간만 맡아달라더라. 알았어. 엄마 혼자 공원 간다. 고양이 잘 보고 있어. 와! 와, 미친! 와, 합격이라고? 뭐야? 왜 그래? 왜 그래, 예은아? 합격했어. 뭐라고? 미쳤다, 진짜 미쳤어. 나 서울대에 합격했다고. 아, 진짜야? 축하한다, 예은아. 아유, 그래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근데 화장실에서 일하는 건 좀... 와... 불행한 내 인생이 드디어 풀려가나 보다. 진짜 수도 없이 가출할까 고민했지만 열심히 참았는데 이 버튼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잘 풀린대? 원래 잘 풀릴 거였나? 그래, 그런 것 같다. 이런 허접한 버튼이 뭔 효과겠어. 나도 곧 성인이 되니 부모님도 정신 차리신 거겠지. 아휴, 진짜 내가 참자, 내가 참아.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님인데... 아,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. 야, 김예은, 빨리 안 일어나? 하루 종일 불러도 쳐 나오질 않냐, 응? 맨날 방에서 쳐 누워서 잠만 자네, 이년, 어?